늑대야 밀어봐. 빨리 가. 엉덩이가 꺼졌어. 엉덩이가 꺼져서 좀 더 세게 밀어봐. 너. 근데 저리야. 머리가 커다란 거죠. 어떻게? 야, 내 머리 좀 잡아봐. 나와! 여기서 몇 분을 뽑으려고 하는 거야? 가자! 가자! 야! 이제 점심시간에 어디 가는데? 아, 오늘 학교 점심 맛없잖아. 아, 그렇긴 해. 오이네 거? 가지면 짐어 당근볶음. 진짜 토할 것 같다. 야, 빨리 뛰어 선생님한테 느낌 혼나! 가자! 알았어. 야, 너 붕어빵 좋아하지? 내가 붕어빵 사줄게. 오, 역시 추운 날은 붕어빵이지. 야, 근데 너 오늘 있는 거야? 수상한데? 너 짠돌이잖아. 네가 웬일로 사주겠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진짜 맛있는 붕어빵 보장만 잘하니까. 가만. 이 포장마차 망한 거 아니었어? 에이, 아니야. 아빠가 그러셨는데 예전에는 매일 여셨는데 이제는 겨울에만 여신대. 그래? 맨날 지나갈 땐 문이 닫혀있길래 망한 곳인 줄 알았는데. 나 여기 처음 와봐. 에이, 어쨌든 내가 쏜다. 야, 들어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오래.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 네. 에, 앞에 앉아 있으렴. 조금만 기다려. 근데 어떤 거 줄까? 여기 붕어빵 2,000원어치 주세요. 알겠단다. 야, 그런데 여기 포장마차 이름은 왜 빵 두 개야? 아, 붕어빵을 다 먹으면 다른 빵도 두 개 주시거든. 와, 진짜? 야, 여기 완전 싸고 좋다. 응, 그런데 이곳 위치가 골목길 구석에 있기도 하고 자주 안 열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맛집이야. 이런 것도 알고. 늑대는 진짜 편식쟁이구나.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자자, 많이들 먹어라. 우와, 이 붕어빵 좀 봐. 진짜 맛있겠다. 역시 붕어빵은 할머니가 짰네요. 내 새끼 같은 것들 많이들 먹어라. 자자, 맛있게 먹었으니 다른 붕어빵도 줄게. 이건 불닭맛 붕어빵이야. 할머니, 그런데 여긴 항상 판만 팔지 않으셨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 유행 따라가야지. 우와, 할머니 짱이다. 할머니, 여기 2,000원이야. 그래. 자, 어디 보자. 자, 여기. 감사합니다. 야, 가자. 야, 할머니가 계산 잘못하신 거야. 어디서 가서 돌려드려. 2,000원어치 먹었는데 보슴도로 할머니가 3,000원을 주셨잖아. 야, 바보냐? 저 할머니가 나이 드셔서 계산을 잘못하셔서 농망이 드셨거든. 그래도 그건 좀... 야!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야, 다시 학교로 가자. 분명 맛있게 먹었는데 뭔가 체할 것 같네. 내 마음이... 그렇게 나와 늑대는 다음날도
매일 공짜로 붕어빵 할머니에게 빵을 사 먹고 거스름 돈을 더 받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 찝찝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공짜로 먹어. 공짜 더 먹어. 이게 왜 나? 그치? 할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이렇게만 찍고 돈도 받을 때 짱이지. 빨리 도망갈 것이지. 오빠 배고프다. 그치? 그래?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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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빠가 돈이 어디 있다고? 하아, 이 오빠만 믿고 따라오시. 우와! 맛있겠다! 오빠는 왜 안 먹어? 하아, 오빠는 매번 많이 먹었어. 너 많이 먹어. 어? 오빠가 돈이 어디 있다고 여길 맨날 와? 나 그런 게 다 있어. 이거 비밀이. 자, 여기 두 개는 서비스다.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1,000원이요. 아, 그래 그래. 자, 여기 거스름 2,000원이다. 2,000원? 네. 야, 마리아, 가자! 응? 가자고! 오빠, 그런데 이건 나쁜 짓이잖아. 다시 돌려드리자. 안 돼. 다시 돌려드리면 할머니 화내실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아이! 야, 너도 맛있게 먹어놓고. 너가 다시 돌려드리던가. 혼나고 싶어서 그래? 하, 그럴 용기도 없어 보이는데. 용기 없어 보이면 집에 가자. 그리고 며칠 후 붕어빵 가게가 학교에 소문이 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할머니를 노망난 할머니라 부르며 못된 짓을 반복했습니다. 뭐야, 비 오는 날에 운동장으로 모이라니. 아, 그러니까. 짜증나. 모두들 조용. 붕어빵 가게에서 빵 사 먹고 거스름 돈 더 받은 학생들. 부장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어젯밤 붕어빵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너네한테 거스름 돈을 더 준 이유는 노망난 할머니가 아니라 모두 다 알고 계셨지만 거스름 돈을 더 주신 거란다. 할머니는 혼자 지내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우리 학교 장학금을 내놓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할머니의 뜻이 헛되지 않게끔 정직한 학생들로 성장해주길 바란다. 모두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자구나. 묵념. 지금까지 내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고 할머니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어서 오거라. 만나게 먹으렴. 할머니 붕어빵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정직하게 살게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